안녕하세요, 케니입니다.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점에 사실상 수업 계획은 잊기가 힘들어요. 오늘이 이제 정식 첫 수업이 되는데요. 수업은 영어를 요 배우는 쪽으로 이걸로 하는 게 맞아요. 어제 확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. 영어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 뭐 인풋도 별로 없고 아웃풋도 별로 없었는데 근데 제가 하는 말을 별 문제 없이 알아듣고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걸 알아듣게 하기 위한 노력이 별로 지금 필요 없는 상태면은 영어를 당연하게 영어로 배우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변수가 있죠.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. 일반 동사로 물어볼 수도 있고, 비동사로 물어볼 수도 있고, 시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, 또한 긴 문장이 될 수도, 짧은 문장이 될 수도, 이 문장이 전치사를 포함할 수도, 아닐 수도, 조동사가 있을 수도, 없을 수도 등등. 글쎄요, 수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. 거기에 이제 5W1H, 6카운트까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.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말들을 다 기록, 그리고 학습결손 파악, 그리고 납득 가능한 설명, 그리고 기억을 위한 디딤돌 설치. 제 맞춤 숙제 편성이 되겠네요.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? 이런 식으로 하고 숙제 모니터링 및 생성형 숙제 증가, 증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. 그래서 해야 할게 무엇인지를 어제 봤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없는 거예요. 해야 될게 무엇인지를 봤는데,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. 근데 영어로 영어를 가르쳐 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.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해봐야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추산이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앙키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이걸로 망각의 봉쇄, 망각을 차단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할게요. 망각을 차단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넣어줄 거예요. 여기서 설명을 아무리 길게 해봤자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. 하지만 수업 영상 전체를 다 보내드리고 있고, 그리고 수업 요약에서도 말해질 것이고, 아이가 숙제하는 것도 아마 초반 세팅과 아이가 숙제하는 걸 조금은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걸 보면은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아이가 지금 말해야 되는 특정한 문장을 못 만드는데, 그거를 현재 실력, 여기다 적도록 하죠. 현재 실력, 그 다음에 목표 지점. 아이가 해야 했지만 못한 말. 아마 이게 가장 많을 거예요. 알아는 듣는데 출력이 안될 거예요. 제가 어제 본게 이거였어요. 현재 실력, 그 다음에 목표 지점 있고, 여기가 학습결손이에요. 이게 문제인 거예요. 학습 결손만 부를 집중 타격. 이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기 위한 설득, 설명 뭐 이런 것들에는 학습 결손 부. 이거는 회화적인 부분과 최소한의 문법 플러스 최대한의 사용. 이렇게 갑니다. 이게 맞아요. 제가 판단한 게 아마 맞을 거예요. 하지만 맹신하지 않습니다. 저도 스스로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서 최적의 경로를 시시각각 탐색해 나갑니다. 그리고 모든 과정은 공유됩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